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후진국형 참사가 계속돼야만 합니까? 오늘 아침 출근길, 등굣길 대구 달서구 상인동 지하철 공사장에서 일어난 엄청난 가스 폭발 사고로 모두 100여 명이 숨지고 또 다른 10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사상자 절반은 주로 중학교 꽃다운 학생들이었습니다. 왜 된 거 전혀 몰라요. 뭐 펑 가는 소리고 뭐고 내 뭐 붕 떠가지고 떨어져 버리니 뭐. 버스 앞에 막 불 붙고 학생들 막 뒤로 내리려고 그랬는데 문이 안 열어져갖고요. 막 아들 막 밟히고 밑으로. 문이 안 열리고 그냥 창문 열려서 창문 열을 떼어내려. 집에 갔다가 다시 새로 다시 와갖고 확인해보고 또 냄새가 거기서 또 나대요. 새벽 5시 정도 되면 그때는 차가 많이 안 다니셨잖아요. 하수구 냄새 악취 심하게 나는 그런 것도 느꼈고. 그럼 언제 냄새를 맡아서 났다? 그 전날이야. 사망자 숫자는 101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약간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현재 행방불명이 된 학생이 2명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장 인부 수명이 생사가 불명입니다. 왜 된 거 전혀 몰라요. 뭐 펑 가는 소리고 뭐고 내 뭐 붕 떠가지고 떨어져 버리니 뭐. 오늘 사고로 대구 영남중학교에서만 39명의 학생이 졸지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선생님 한 분도 오늘 사고로 숨졌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어른들이 미워요. 부주의 때문에 내 친구가 죽었잖아요. 현장에 있으니까 내가 확인하겠다. 예. 이러면서 이제 청마녀가 같이 내려가는 거래요. 내려간 중에 터졌던 것 같아요. 주민들이요, 가스 냄새 난다고 연락을 했어요. 연락 어디부터? 가스 폭발 사고의 원인이 드러났습니다. 폭발한 가스가 처음 새 나온 것은 폭발 현장에서 약 50m 정도 떨어진 대배프라자 상인지점 신축 공사장 및 가스관이었습니다. 공사를 담당한 표준개발 직원들은 집안 구강 작업을 위해서 구멍 뚫기 작업을 하다가 지하 가스관에 구멍을 냈습니다. 이때가 어제 오전 7시 40분. 표준개발 직원들은 가스 냄새가 심하게 나자 대구 도시가스에 가스관이 파손됐다는 신고를 하고 모두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때가 7시 42분. 그러나 신고를 받은 대구 도시가스 측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대참사를 줄일 수 있는 8분의 시간 여유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크랙을 가는 것을 보고 대벽에서 차수를 설치해가지고 크라우팅 공법을 시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표준개발에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는 원시적이었지만 시민정신은 문명국가의 수준이었습니다. 광주에서 어느 한 부부가 대구 시민의 재해를 돕기 위해서 헌혈을 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밤늦은 시간이어서 헌혈을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다가 오늘 오후 1시경에 헌혈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예방을 못했으면 사후 관리라도 철두철미하게 해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뭐 눈 아까림식으로 복공판을 듣고 가는데 과연 이렇게 며칠 만에 복구한 길이 앞으로 몇 개월간 우리가 계속 앞으로 출퇴근하고
또 학생들이 계속 다니고 해야 되는데 진짜 그냥 이렇게 공사해서 어떻게 몇 개월을. 사고 수습대책본부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보상 협의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건물이나 차량처럼 눈에 보이는 피해 보상만 신경을 쓸 뿐 하루아침에 생계 터전을 잃은 상인들의 영업 피해는 아예 도외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보다 돈 있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없어가지고 남의 집에 쇠들어가지고 이렇게 장사해가 사는데 우리가 만약에 부도가 난다든지 우리가 못 먹고 사는 것 같으면 우리 밑에 딸린 가족이라든지 종업원들 다 의합니까? 대구 가스 폭발 사고 수사는 졸속 수사의 인상을 지우지 못한 채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대구 지하철 가스 폭발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합동수사본부는 불법 천공 작업을 하다가 가스를 누출시킨 표준개발과 대백건설 관계자 9명을 구속하는 선에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사고가 날 때마다 제도적인 안전장치 문제가 거론됩니다. 매번 안 되는 이유는 안전장치에는 시간과 돈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